다녀가지고 갑자기 색깔이 변해서 모양을 낸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 신기하고 재밌었어요. 아, 내일 여기 앞에서 그 치맥 페스티벌에 그 드론 쇼가 있어가지고 그걸 리허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. 20 곱하기 10m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. 네. 여기다 00 막. 이렇게 정교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그 드론을 400대를 여기다 깔아야 되는데 드론간 간격이 1m가 돼야 되고 그 드론간 간격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드론끼리 부닥치지 않게 됩니다. 이걸 이제 안테나라고 하는데 이 안테나가 저기를 바라보게 할 거예요. 저쪽 방향을. 그래서 미터 단위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. 공연이 가장 잘 될 수 있게 높이를 조정하고 또 각도를 조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튜닝을 하게 되고요. 또 이런 전파 장애라든지 드론이 떠오르는데 장애물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게 됩니다.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면 좋은 점이 있다면? 일단 공연이 노출 안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또 여름엔 또 시원한 장점이 있습니다. 저희가 의도한 대로 다 잘 진행됐고 지금 내일 날씨만 좋으면 저희 대구 시민분들 즐기시기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내일 기대해도 될까요? 네,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드론이라는 게 재활용 가능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이다.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또 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다. 이런 것들이 장점일 수가 있고요. 이제 불꽃놀이는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거 소리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나 그런 소음 문제가 있었다면 이거는 딱 의도된 그런 청중에게만 전달될 수 있고 또 그 메시지가 아주 정교하고 글씨도 표현할 수 있다.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많은 수의 드론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모두 디자인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하고요. 컴퓨터가 충돌하지 않는 궤적을 다 계산을 하고 이 드론들은 그 궤적들을 매우 잘 따라가는 그런 게 드론 라이트쇼의 원리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모든 드론들이 정확한 시간 동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성 항법 신호를 이용해서 저희가 드론 라이트쇼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장비나 드론들이 비에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이럴 때 제일 난처하실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난처하죠. 일단 비라는 게 그 전자장비에는 되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뒤쪽 상공에 주목해 주십시오. 이 아름다운 대구
보니까는 너무 더 신기해서다. 완전 재밌었어요. 보던 거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다양한 그림들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서 부모님들이랑 대구에서 살고 싶어요. 기회가 되면 가족들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. 신기하고 재밌었어요. 진짜 재밌어요.